아이들이 직접 뽑은 가장 특이한 굿즈 10위는 빅스 굿즈입니다. 호러 메이크업, 찰떡 소화한 뒤 얻은 별명 호러돌. 아, 저 진짜 완전 센세이션이었죠. 멤버 전원 180cm가 넘는 기럭지로 얻은 별명 모델돌. 이야! 이야! 과합니다, 리액션이. 예. 실제 남친 같은 모습이 자주 목격돼서 얻은 별명 남친돌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별명 부자야. 아, 별명 부자야. 아, 별명 부자야. 이야. 노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영혼 없이 이거 새끼. 하지만 수많은 별명 중에 단연 으뜸가는 별명이 있었으니 별빛 한정 별명, 일명 팬사랑돌. 아, 팬사랑이 대단합니다. 팬송 수두룩한 것만 봐도 팬사랑 어마무시한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애기들이. 게다가 멤버들 성격은 어찌나 서윗한지.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저 전현무도 오늘부터 별빛 등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독성이 있네요. 네. 사랑꾼 빅스가 팬 향한 사랑을 주체 못했는지 정규 2집 앨범에 엄청난 것을 넣었다는 소식입니다. 와. 아, 이 속에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아니, 앨범 안에 계약서가 들어있다고요? 빅스 정규 2집 앨범에 들어있는 의문의 계약서 한 장. 뭐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나는 이 계약에 의거하여 너만의 사랑의 노예임을 인정한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 빅스가 사랑의 노예라니요?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이 계약서는 바로 노예 계약서입니다. 어머, 진짜 특이하다. 허위 서류를 방자로 했는지 캣님 지장까지 찍혀 있는데요.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진짜 계약서야. 어. 그렇습니다. 빅스 멤버들이 정규 앨범에 노예 계약서를 포함시키며 별빛들의 노예를 자처한 건데요. 나는 너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래와 춤을 행할 것이며 네가 우울하거나 슬플 때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할 것입니다. 아유. 상상 초월하는 빅스의 팬 사랑에 팬들 마음 꽝꽝. 컨셉장인 빅스가 노예 컨셉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냐. 무대 찢어놓고 팬들 마음도 찢어놓는 거죠. 내 마음 꽁꽁 묶어버릴 것 같은 수갑춤에 호흡곤란 유발하는 치명치명 초커까지. 빅스 가면 노예마저도 섹시해져 버렸다. 수표 중에 제일은 백지수표, 계약 중에 제일은 종신계약. 별빛들에게 종신노예 계약을 약속한 빅스. 빅스 여러분, 이렇게 팬사랑 낭낭한데 어서 빨리 완전체로 돌아와주세요. 우리 별빛들은 기다릴 준비가 돼 있어. 아이들이 직접 뽑은 가장 특이한 굿즈 10위는 빅스 노예 계약서입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이야, 노예 계약서요. 아,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빅스는. 진짜 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어, 캔 사용 설명서가 있나 봐요. 오. 아, 그래요? 대체 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저는 쉽습니다. 1년 365일 질리지 않는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 칭찬은 캔도 춤추게 한다. 네. 문득 차만 가지고 멀리 떠나고 싶지만 혼자라서 지루할까 걱정되신다고요? 운전 기능과 노래 기능을 모두 겸비하고 있으니 장거리 여행 시 꼭 챙겨가세요. 아니, 좀 전에 이 노예 계약서를 전달해준 PD님께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계약서래요.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계약서래요. 아, 잠시만요. 노예시네요, 그러면? 아, 그러네. 주인님이시네. 이야. 우리 PD님은 빅스의 팬인 건가요? 캔의 팬이에요? 캔 팬이에요. 누가? 아, 누구? 아, 저, 급히... 저 친구가. 네, 아, 주인님. 네, 아, 주인님.
같아요. 아니, 되게 보셨습니까? 되게 사실 그 일 열심히 하고 되게 드라이한 분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감정 표현이 많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또 저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네.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 거 귀엽다. 늘 되게 시크하시거든요. 팬팬이구나. 뮤직 네트워크 엠넷.